안녕하십니까, 아우디스트 황준영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작년에 처음 나왔던 차량이죠. 바로 아우디의 Q4 이트론이라는 차량입니다. Q4 이트론은 재작년부터 이제 사전 예약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차량인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Q4와 동급 모델, 뭐 ID4나 이런 모델들에 비해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옵션적으로도 정말 좋은 그런 모델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차량입니다. 지금 Q4 같은 경우는 뭐 Q3나 Q5처럼 일반형과 스포트백 디자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이올렛 컬러의 색상의 모델은 Q4 스포트백 모델이고요. 이 뒤쪽에 위치한 모델을 보시면 일반형 모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배터리 용량은 82kW로 합산 최고 출력은 약 204마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동 방식은 기존에 이제 아우디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들과는 다르게 후륜 구동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요. 휠베이스가 스포트백과 Q4 이트론 모두 2765mm 정도로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에 비해 넓은 휠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부 공간에 탑승을 하셨을 때 굉장히 좀 넓직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게 큰 장점입니다. 최고 속도는 160km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전기차다 보니까 이 터보레기 없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가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속도가 좀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시승을 해보시면 출력이 정말 부족하지 않는 그런 차량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 표준 연비가 복합 연비는 보통 4.7에서 4.8 정도로 1회 충전 거리가 Q4 이트론 모델이 411 그리고 Q4 스포트백이 409 이렇게 옵션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옵션 재원표에 나와 있는 이런 옵션상의 거리이기도 하고요. 작년에 처음 구매를 하셨던 고객님들에 의하면 실제로 주행 가는 거리는 400에서 많게는 5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반 Q4 이트론 40 모델과 Q4 이트론 프리미엄 모델 또 이 두 가지로 세분화가 되는데요. 일단 지금 보고 계시는 블랙 컬러는 Q4 이트론 기본형 모델이고요. 차량가는 6,170만 원,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은 6,870만 원입니다. 약 한 7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형과 프리미엄 두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시는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암 디자인 휠이 장착이 되고 있고요. 프리미엄은 20인치 와이스포크 그래파이트 그레이 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차량 컬러와 동일하게 풀바디 페인트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 사이드 스커트 쪽이 콘트라스트 페인트가 적용된 S라인 엑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되는 게 외관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00만 원 차이가 사실 굉장히 좀 많은 금액대의 차이로 보실 수가 있는데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우디 하면 조명회사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이 진심인데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는 반면 프리미엄은 매트릭스 LED가 들어가 있고 전후망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이트론 로고 프로젝터나 하이빔 어시스트 파노라믹 선루프는 일반형과 프리미엄 모델 두 모델에 모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내부로 가서 세부 옵션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1열 도어를 열었을 때 모습입니다. 지금 딱 보셨을 때 기존의 이트론 5호 콰트로 모델과는 또 다른 그런 내부 인터페이스를 갖추고 있죠. 가장 큰 특징은 앉으셨을 때 스티어링 휠도 우주선 같은 그런 스티어링 휠을 보실 수가 있고요. 센터페이시아 쪽 콘솔 박스가 굉장히 특이하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납 공간이 기존의 이프론에도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밑으로 보시면은 이 내부 수납 공간이 굉장히 넓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어노브 같은 경우는 이제 이트론 GT처럼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도 손쉽게 작동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MMI 스크린도 이렇게 내리형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핸들 디자인 같은 경우 일반형과 프리미엄 모델 모두 동일하고요. 앞좌석은 전동과 열선 시트가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기판을 보시면 10.25인치 버추얼 콕핏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는 증강현실이 적용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면서 훨씬 더 보기 편한 스크린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반형과 프리미엄 모델 모두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와 전후방 주차 보조 시스템, 그리고 후방 카메라와 사이드 어시스트, 하차 경고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장 길이가 4.6m인 거에 반해 휠베이스가 굉장히 넓게 디자인되어 있다 보니까 이 2열 레그룸 공간이 굉장히 넓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급 모델로 뭐 폭스바겐의 ID4나 아니면 제네시스의 GV60 이 거의 뭐 비슷한 가격대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는데, 해당 모델들은 이 2열 공간이 성인 남성이 타시면 좀 협소하다고 느끼실 만큼의 그런 공간성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지금 이 Q4 같은 경우는 2열을 보셨을 때 굉장히 좀 넓게 디자인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남녀노소 누구나 타셨을 때도 앞좌석과 뭐 뒷좌석 넓은 레그룸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후면 쪽으로 왔을 때 Q4 같은 경우는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되어 있어서 키를 소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단부를 한번 쭉 차주시면 이런 식으로 트렁크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트렁크 공간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아우디에서 판매하고 있는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했을 때는 Q3보다는 좀 더 크고 Q5와 거의 중형 SUV와는 거의 동급으로 볼 만큼의 내부 트렁크 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Q4 차량을 타시고 뭐 정말 뭐 캠핑이나 아니면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처럼 보이고요. 당연히 지금 2열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스키를 타러 가시거나 굉장히 좀 부피가 있는 물건들을 적재하실 때도 불편함 없이 적재하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Q4 이트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옵션 설명과 또 트림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처음에 출시됐을 때처럼 뭐 사전 대기나 이런 것들 없이 이제 9월부터는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빠른 출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즉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정확한 시승을 통해서 고객님의 현명한 차량 구매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우디스트 황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